연금신이 떴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웹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웹캐시는 한 달 정도 전 그 정도 한번 맞습니다. 살펴봤던 종목을 기억이 네네. 되는데요.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지금 핀테크 관련주죠? 아, 예, 맞습니다. 예, 일단 네. 저기 그 회사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? 그 동사의 주력 사업은 일단 그 국내 유일한 그 B2B 핀테크 플랫폼 업체로서 그 기업 규모별로 솔루션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일단 B2B 핀테크 플랫폼이란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기업들이 뱅킹 거래를 할 때는 뭐 펀뱅킹이나 아니면은 그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동사의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뱅킹 시스템 플러스 ERP 시스템이 결합된 솔루션입니다. 이에 따라서 ERP하고 뱅킹이 연동돼 있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그 뱅킹 기업에서 뱅킹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 내역이 ERP의 전산상에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그런 그 재무 쪽이나 뭐 이런 관련 담당자분들께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과거 대비해서는 훨씬 이 방식이 수월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약간 이 B2B 핀테크 플랫폼을 지금 점차 도입하는 추세고 그 도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네. 개인 정보에 대한 저기 네. 부담은 없어요? 예, 이거는 뭐 기업 그러니까 B2 말 그대로 그 B2B가 기업이 그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정보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개인 B2C는 아니고 B2B만 하기 때문에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2019년 말 매출 비중을 좀 살펴드리면 동사 제품이 크게 그 기업 규모별로 뭐 대기업하고 초대기업하고 공공기관 같은 건 인하우스라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중견하고 대기업은 브랜치라는 제품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SERP하고 경리나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 인하우스가 2019년 말로 22%, 브랜치 23%, SERP랑 경리나라가 32%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과거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점차 SERP랑 그 경리나라 쪽 비중이 올라오면서 중소기업의 그 고객사 수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러면 뭐 그 솔루션들 하고 그리고 제품별 매출 비중 이렇게 좀 묶어서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일단 그 대기업과 그 중견기업의 그 시장 규모는 약 한 4천억, 그러니까 초대기업이 한 4천억 시장이고 그다음에 중견 및 대기업이 한 4조 3천억 시장입니다.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시장 규모가 약 한 40조 원 시장으로서 되게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점유율, 동사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또 화면에 보시다시피 초대기업 같은 경우에 한 14%, 중견 및 대기업 한 15%, 중소기업 한 11%고 그 중소기업 내 그 동사의 그 비중이 점차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나머지 대기업 이상의 그 기업들도 물론 MS가 올라오긴 하지만 거의 한 플랫한 수준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사의 그 수익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의 네.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는 그 구축비를 그러니까 처음 초기 구축비를 받고 그 유지보수비를 받는 그러한 수익 모델이었는데 이제 동사가 약간 수익 모델을 그 작년부터 좀 개선을 했습니다. 월 그 구독료처럼 월 수수료 개념으로 그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을 바꿨고 이로 인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꾸준하게 그 월마다 동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래 SI 업체들의 좀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일회성 구축 수익이 딱 처음에 초기에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이어지지가 않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월 수수료로 그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매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저 이 중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지금 현재는
지금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인하우스랑 브랜치 쪽이 제일 큰데 이게 SERP랑 경리나라도 지금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어서 향후 이쪽으로 그 이 웹캡시라는 업체를 보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그 경리나라의 일단 그 고객사 수 증가 속도를 많이들 체크를 하시는데 그 올해 좀 고객사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일단 실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고객사 수가 코로나 영향에 물론 일부 영향은 있지만 크게 뭐 타 업종 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고 또 고객사 수는 매월 그 YOY 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브레이크 다운을 제가 해드리면 네. 그 지금 현재 인하우스 그 초대기업 공공 쪽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 2018년도에 425개, 2019년도 500개, 그 다음에 2020년도는 60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점차 그 고객사 수 증가 폭이 커지는 이유는 그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셉이라는 오라클의 그 셉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 제품이 글로벌한 제품인데 지금 여기하고 그 오라클에서 이제 신규 제품을 출시하는데 S4 하나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출시할 때 이제 저희 제품도 같이 묶어서 판매하도록 지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초대기업 이 그 오라클을 사용하는 이 초대기업에서는 동사의 제품도 이제 사용함으로써 신규 고객이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서 고객사 수가 60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들 기대하시는 경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3,007개에서 2019년도 14,372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15,000개까지 신규 고객사가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신규 고객사 증가폭이 확대하는 이유는 일단 그 채널이 동사가 약 한 2019년 말로 12개 은행에서 지금 제휴를 맺고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, 상반기에 두 개, 하반기에 한 두 개에서 한 네 개의 채널을 확장을 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채널 확장에 따른 그런 신규 고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고 지금 경리나라라는 제품이 2018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출시되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그 신규 고객사가 거의 한 14,300개 정도 증가한 것을 보면은 지금 빠르게 이 경리나라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타사 제품, 경쟁사들 제품들도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 대비해서 동사가 그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. 가성비가 좋아서 지금 특히나 그 중소기업 그 고객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. 예, 경리나라의 경쟁사라고 하면 뭐 네. 더존비존 정도 네, 맞습니다. 되는 거죠. 경쟁사라고 하면은 더존비존의 그 위아고라고 그 더존비존이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 이게 그 가장 좀 경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더존비존보다도 약간 가격이 저렴하면서 약간 성능은 좀 더 그 기능이 좀 더 많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을 좀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뭐 실적들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실적들은 네. 어떻게 좀 전망이 네. 되고 있는지요? 네. 그 일단 2020년도 개별 연결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실적을 추정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07억 원으로 YOY 한 15.5%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6억 원으로 YOY 한 24.7%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올해 성장의 그 모멘텀은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리나라하고 인하우스 신규 고객사 확대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부터 약간 턴어라운드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부터 약간 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인하우스나 브랜치와 같은 그 대기업 이상의 그 지금 고객 그 솔루션들도 그 대기업 고객사 수 확대에 따라서 제품 지금 현재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 또한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5억 원으로 YOY 10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 원으로 YOY 한 20%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1분기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보다 뭐 경리나 그 동사의 그 홈페이지를
가보시면 그 경리나라에 매년 그러니까 매일 그 신규 고객사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숫자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사의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YOY 회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코로나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서 다시 그 동사가 그 오프라인 영업을 지금 빠르면은 다음 달부터 개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도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쪽으로 말씀을 네. 드리면 그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 실적 기준 현 주가 수준은 한 PER 한 30배 정도 받고 있고 동사의 그 동사가 2018년에 상장을 했어서 약간 과거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시면은 뭐 되게 짧지만 한 30배 한 초중반 많으면 한 40배까지 받아왔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그 하단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사 뭐 다른 타 업종도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싼 종목들이 많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이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타 업종보다는 좀 핀테크 업종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업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. 도전 비중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 정도 아, 예, 되고 네. 지금 이제 웹캐시는 이제 3,1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어 그룹들의 네. 저기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네.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. 부분이 그 판단할 수 있는지. 근데 이 여기서는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더준 비중 같은 경우에는 B2C도 지금 같이 위하고 네. 출시하면서 B2B도 있고 B2C도 있고 네, 같이 하고 있는데 동사는 B2B에 좀 특화가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 B2B 동사가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시장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. 시장 자체. 근데 동사가 이 시장 자체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리나라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 파이를 좀 그 대기업 이상의 그 시장 규모보다 좀 더 큰 중소기업 그 시장에 진출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동사의 성장 모멘텀은 당분간은 이 중소기업 마켓의 그 고객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더준 비존보다는 물론 디스카운트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약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주가 수준이 좀 저렴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요. 잘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?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투데이 스몰캡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. 웹캐시 그렇네요. 일단 뭐 이 B2B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. 그리고 핀테크 쪽 관련된 그 주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고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스몰캡 살펴드렸고요. 계속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